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유명 연예인인 해리 씨와 정우성 씨가 등장하는 서바이벌 드라마의 광고가 아닙니다. 뭔가 어설픈 더빙과 미묘한 퀄리티의 3D 광고도 병행되어서 나왔던 바로 이 게임,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의 광고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게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명은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장르가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스그룹 홀딩스가 개발 및 유통을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50만 이상,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4.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식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캐릭터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나름 다양한 인물들을 올려놨습니다. 윤채희, 강은주, 메디, 사직, 고스트, 러스티, 제인, 다양한 캐릭터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캐릭터들의 모습과 이름만 공개되어 있을 뿐 관련 정보는 단 한 개도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더욱이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게임의 시놉시스나 시나리오 등의 힌트가 전혀 없어서 게임 플레이 초반 스토리로 유추해보는 이 게임의 세계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비로 감염된 세계에서 남겨진 생존자들은 다른 생존자들을 찾으면서 자신들을 습격하는 좀비 감염자와 싸워나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답게 한국인 캐릭터도 등장시켰고 배경을 대한민국으로 잡았다 정도를 들 수가 있겠네요. 이 게임의 장르를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와는 다소 다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자신의 베이스 기지를 키워나가면서 주변 구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시설의 업그레이드 및 유닛의 업그레이드, 훈련 등을 진행해 나가며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유사한 형태로서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나 클래시 오브 클랜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게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성 자체도 매우 단순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웅을 배치하여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스킬을 활용하여 밀려오는 좀비들을 퇴치하거나 자신의 부대 전투력을 기반으로 좀비들의 거점을 공격 혹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복잡하게 컨트롤할 것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살펴봤던 개인적인 장단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간단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게임 구조를 들고 싶습니다. 장르만 보면 복잡한 컨트롤을 요구할 것 같지만 영웅과 부대 훈련 육성에 충실하다면 게임 자체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걸 굳이 장점이라고 해줄 만한 것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의외로 스토리 파트에도 충실하게 더빙을 넣어준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초반부 플레이만 했을 뿐 후반부 파트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무더빙으로 서비스되는 게임들도 심심찮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나름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반면에 단점으로 생각되는 포인트는 이 게임이 진행될수록 뭔가 발전을 이루기에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클래시 오브 클랜류처럼 건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 때 레벨이 오름에 따라 들어가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유료 재화로 줄이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초반에야 빨리빨리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막힘이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레이에 점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게임에 몰입해서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런 제약들이 후반에 가서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과금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나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과금을 선뜻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는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분명 게임 장르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게임 스타일은 일반적인 디펜스 게임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효율적으로 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기 위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묘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직 초반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반부의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어려운 구석은 없었습니다.
캐릭터마다 공격 형태, 스킬의 효과가 다르다 보니 적재적소의 상황 판단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나마 앞선 파트는 유저의 컨트롤 요소가 존재하기라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전투 요소들은 이 전투력 개념에 따른 결과만 나오고 많은 형식이나 다름없어서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유저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볼 때나 관심이 가지 조금만 반복되면 그냥 스킵하게 되는 큰 의미 없는 장면 구성으로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감염자 구역을 정리하는 것 또한 유저는 단순히 세팅만 해주고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망할 감염자 놈들, 드디어 다 처리했군. 한잔하면 좋겠는데. 게으름 피우지 마. 울타리를 좀 강화할 수 있을지. 저기 연기 좀 봐. 헬리콥터야. 과연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각종 광고에서 인게임 영상을 그대로 쓰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마나 분위기의 반영도는 그럭저럭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게임 스타일과 퀄리티가 문제인 것 같네요. 과금으로 시간을 사는 구조 등 유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쉽게 짧게 짧게 해도 상관없는 플레이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잡고 길게 하는 성향의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매우 답답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